저도 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한 3, 4년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형도 안 되고 항상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경쟁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군요, 한 번에. 그러면 비싸더라도 사게 되죠. 역시 명품이라 다르구만.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몰라 쓰는 재미가 있다. 디자인과 소재가 각기 다른 애견하우스. 가격은 10만 원대부터. 명품을 지향한다. 이뻐요. 예.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제 강아지한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뭐 유기농이나 캐시미어 같은 아주 특별한 소재들을 사용하거나 연구를 더 하거나. 강아지라서 행복합니다. 애견 가구 성공 비법 하나, 럭셔리를 컨셉으로 잡다. 저희 회사가 처음 디자인해서 낸 제품이 강아지들을 위한 침대였어요. 침대도 있고, 침대도 이렇게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는 애기 강아지거나 혹은 다리가 약한 나이든 강아지들 위해서는 침대 전용 스텝까지 같이 구비된 침대가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이거 할 거야? 방수 커버와 미끄럼 방지는 기본, 편안함은 옵션이다. 에브리바디 해보 굿잠. 안 낙해 보이네요. 크레이들인데요. 나온 지는 11년 됐고 이것도 여전히 해마다 새로운 모델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한 5년 전인가? 페리스 힐튼이 크레이들을 딱 쇼핑을 해서 손에 들고 가는 게 파파라치 컷에 찍혀서 독일 잡지에 크게 났었어요. 할리우드 패셔니스타 페리스 힐튼도 선택했다는 말씀. 무려 11년의 역사를 간직한 애견 전용 요람. 점점 아늑함은 더해간다. 탐내지 마세요. 애견에게 양보하세요. 강아지 집은 원래 목재나 플라스틱이나 스펀지나 이런 무거운 재질들로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훨씬 가벼운 프레임으로 만들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주변의 풍경을 하지만 이 애견 하우스는 생김새부터가 다르다. 튼튼하고 가벼운 뼈대 위에 커버를 씌우면 다양한 럭셔리 애견 하우스가 완성된다. 물 만난 고기, 아니 애견들. 우리 키에 맞는 전용 식탁도 있다. 잠이 절로 오는 침대도 있다. 좋아하네요. 원래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셨어요? 아, 원래는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서 피해 다녔는데요. 뉴욕에 유학가 있을 때 혼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뉴욕 유학 시절 강아지 위니는 삶의 위로였다. 그런데 위니가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음을 알고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는데 사람 가구는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하고 강아지 가구를 해보면 앞으로는 어떨까 해서 그래서 강아지 가구를 디자인을 시작한 거죠. 성공 비법 두 번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다. 매일 수백 개의 럭셔리 애견 용품이 탄생하고 안녕하세요. 있는 현장으로 출동. 아니 근데 기계에는 재봉틀이 전부 다?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아지 옷 완성 작업. 한땀 네. 한땀 정성이 들어간다. 강아지 옷을 가지고 막 까다롭게 하니까 막 1mm, 뭐 2mm 내려라, 3mm 내려라 이러시니까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블링블링 색깔 참 곱다. 이게 바로 장인의 정성 어린 손길로 완성한 수제 럭셔리 애견 드레스. 입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강아지도 옷이 날개란 말씀. 여름에는 많다. 시원한 스위스로 룩이 됐을지. 사람 옷만큼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으로 전 세계의 단골 애견을 확보했다. 가을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데 그런데 예전엔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이 수월치 않았다. 힘이 없거든요. 12년째예요. 그 전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식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 다른 분들은 다 비웃었어요. 아주 심하게 비웃었어요. 뭐 하는 거냐며. 처음에 4평짜리 정말 조그만한 공간에서요.
공장장님하고 둘이서 씨름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방송 깐깐하고 예.